내 사랑 초코. 자 맛이 좋군. 사장님. 소개할게요. 오늘 놀러오기로 했던 제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우유식빵이라고 합니다. 오, 전에 얘기했던 유제품 학교 친구인가? 윌크한테 선생님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베이커리 타운의 전설로 남게 될 천재 이발사라고. 그런 분을 직접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 무슨 소리세요? 이발소를 보면 딱 느껴지는걸요. 와, 이발대회 우승을 몇 번이나 하신 거죠? 우리 사장님 최고 기록이 7번 연속 우승이라고. 그 정도야 별것도 아니지. 사장님, 변기가 또 막혔잖아요. 조심 좀 하세요. 윌크, 어? 저 아름다운 여자분 이름이 뭐야? 누구? 초코 말이야? 초코씨, 어쩜 이름도 이렇게 달콤하신가요? 윌크, 초코씨 좀 소개시켜줘. 뭐? 제발 부탁이야. 완전 내 이상형이라고. 저기, 초코,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 아까 놀러왔던 내 친구 있잖아. 우유식빵, 걔 어떤 것 같아? 그 허여멀건 아네? 걔가 왜? 저기, 혹시 걔랑 소개팅 해볼 생각 있어? 소개팅? 응, 우유식빵 걔가 성격도 되게 착하고 학교 다닐 때 완전 인기 많아. 관심 없는데? 관심 없어? 어, 걔 내 취향 아니야. 그래, 알았어. 윌크, 초코씨가 뭐래? 그게... 설마! 오늘 저녁에 바로 만나자는 건 아니지! 아, 성격도 참 급하기! 초코는 소개팅에 관심 없대. 아! 아니, 왜! 네가 자기 취향이 아니래! 초코는 아무래도 근육질의 그립빛 피부인 빵을 좋아하나 봐. 아, 말도 안 돼! 드디어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기운내. 세상에 여자는 그래! 내가 초코씨 취향의 빵이 되면 되잖아! 뭐? 오늘부터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질의 구릿빛 식빵이 되겠다고! 윌크, 나 당장 운동부터 시작해야겠어. 그럼 이만! 우유식빵! 초코씨, 기다려주세요! 어때? 완전 다른 빵 같지? 우와! 우유식빵! 너 진짜 몸 좋아졌다! 이 정도면 초코도 널 다시 보겠는데? 아니야, 이걸로는 부족해. 뭐? 근육은 운동을 하면 생기지만 문제는 구릿빛 피부야. 난 태생이 우유식빵이라 하얀 피부만큼은 바꿀 수 없다고. 난 어떻게 해도 초코씨와 이루어질 수 없는 걸까? 구릿빛 피부? 아! 브래드 사장님이라면 해결해 주실지도 몰라. 그래! 그 천재 이발사 선생님이라면! 초코를 좋아한다니 특이한 친구군. 그래서 구릿빛 빵이 되고 싶다고? 네! 피부로 초코씨의 마음을 확실하게 잡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선생님? 가능하고 말고! 윌크, 창고에서 태닝 머신을 갖고 오도록! 네, 사장님! 우와! 이게 그 태닝 머신인가요? 그래! 식빵 전용 최신식 태닝 머신이야. 이 동네 구릿빛 식빵들은 모두 여길 거쳐갔다고. 조금 뜨겁겠지만 잘 참아봐. 네! 아, 뜨거! 선생님, 온도 좀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뜨거워요! 무슨 소리야? 이 정도 온도는 해야 구릿빛 피부가 된다고. 그치만 제 엉덩이에 불 붙는 것 같아요! 까먹어! 힘내, 우유식빵! 초코를 생각하고 참아! 초코씨가 있었어! 초코씨를 위해서라면 버틸 수 있어! 야! 수고했네. 자네는 이걸로 구릿빛 식빵으로 다시 태어났어. 감사합니다. 우와! 정말 구릿빛 피부잖아! 노릇노릇 잘 구워졌군. 우와! 이거면 초코도 반할
말 거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발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빵도 진짜 잘 구우시네요. 그럼 자 이제 초코의 마음을 쟁취하라고. 예 선생님. 이만 퇴근할게요. 초코씨. 응? 저 기억하세요? 우유 식빵입니다. 예전과 많이 달라져서 못 알아보실지 모르겠지만. 아 네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응? 꽃다발? 초코씨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초코씨를 위해서 그동안. 싫어요. 예? 죄송한데 전 당신에게 관심 없어요. 왜죠? 보세요 초코씨에게 잘 보이려고 근육도 키우고 피부도 태웠다고요. 근육? 피부? 그런 거 상관없는데. 그럼 대충 뭐가 문제인 거죠? 당신은 저희 사장님이랑 너무 닮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사장님이랑요? 제가 어딜 봐서 그런 수염 달린 아저씨랑 닮았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완전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럼 전 이만. 조카씨!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생겼지? 아, 소름 끼쳐. 응? 아니 우유식빵 왜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거야? 초코한테 고백한다더니 잘 안 됐어? 기운내. 세상에 여자는 많다고. 내가 더 멋지게 꾸며줄게. 응? 브래디의 데이트. 윌크, 이발 끝났으니 손님 배웅해드려. 네네, 안녕히 가세요. 이발 좀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 저희 영업시간이 어서 오십시오. 저희 이발소는 고객님께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오늘도 일찍 퇴근하긴 글렀네. 윌크. 초코 많이 피곤한가 봐. 이 다크서클 좀 봐. 턱까지 내려왔네. 말도 마. 어제도 밤새도록 일했지 뭐야. 밤새도록? 이번 주 내내 야근이야.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고 있다고. 무슨 방법 없을까?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아 사장님한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는 건 어때? 연애하느라 바빠지면 사장님도 일찍 퇴근하실 거야. 여자친구? 사장님. 무슨 일이야? 사장님 소개팅 안 하실래요? 소개팅? 난 그런데 관심 없어. 진짜 괜찮은 누나가 있는데 예쁘고 착하고 똑똑하기까지 해요. 내 천재적인 손길을 기다리는 빵들이 줄을 섰는데 한 명의 빵에게만 시간을 쓰기엔 너무 아깝지 않을까? 그 누나가 친구가 많아서 친해지면 이발소 손님도 늘어날걸요. 사장님같이 섹시하고 핸섬한 남자랑 잘 어울리는 분이에요. 두 분이 같이 다니면 환상의 커플이 될 거예요. 그럼 뭐 시간 좀 내보지. 혹시 브래드씨? 안녕하세요. 티라미슈라고 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장님 소개팅이 어떻게 됐을까? 아, 소개팅이 잘 돼야 일찍 퇴근할 수 있는데. 좋은 아침. 사장님 소개팅 어떠셨어요? 소개팅? 좋았지. 그렇잖아도 오늘 밤 티라미슈 양이랑 빵집에 잠 못 이루는 밤이란 영화를 같이 보기로 했단다. 나이스. 난 오늘 일찍 퇴근할 거니까 너희도 정리하고 빨리 가도록 해. 됐어 성공이다. 그럼 난 이만 간다. 내일 보자. 네, 네, 내일 봐요. 뵙겠습니다. 오우 예. 집에 빨리 가니까 그렇게 좋아? 고마워 초코, 네 덕분에 살았어. 빨리 집에 가서 도넛 레인저 닌자 부스나 실컷 봐야지. 사장님. 티라미슈 양이 갑자기 감기에 걸려서 못 나온대. 내까지 게 데이트는 무슨 데이트. 일이나 해야지. 윌크 같이 할 거지?
그럼요. 나는 티라미슈 양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이만.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오늘 치즈랑 같이 밤새 게임해야지. 사장님? 티라미슈 양이 갑작스레 해외 출장을 가게 됐대. 내 주제의 연애는 무슨. 오늘도 밤새 일이나 해야지. 에휴, 내 주제의 갈퇴는 무슨. 난 이만 데이트 약속이 있어서 어여들 퇴근해. 네! 데이트가 취소됐어. 윌크, 저녁 손님 받자고. 네. 티라미슈양이랑 오늘? 취소됐어. 티라미슈양하고? 일이나 해야지. 아니, 무슨 일이야? 사장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힘들어 죽겠어. 괜히 기대하다가 집에 늦게 가니까 더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조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최후의 방법을 써야겠군. 최후의 방법?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저렇게, 사장님! 네. 사장님, 티라미슈 누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빵이지. 근데 그건 갑자기 왜? 아니, 티라미슈 누나가 사장님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참에 누나한테 고백하시는 건 어때요? 고백? 남자답게 돌직구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쟁취하는 거라고요. 그래, 돌직구. 어떻게 고백하지? 좋은 방법 없을까? 꽃다발을 내밀고 이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프로포즈하세요. 그러면 여자들은 100% 넘어옵니다. 누구세요? 여기가 티라미슈 양 집 맞니? 티라미슈 양을 만나러 왔는데. 우리 엄마요? 엄마, 어떤 아저씨가 찾아왔어. 엄마? 엄마, 빨리 나와. 아저씨가 엄마 찾는다고. 아니야, 거짓말이야. 요 녀석, 이모한테 엄마라고 하지 말랬지. 그런데 누가 찾아왔다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몰라, 웬 이상한 아저씨가 갑자기 울면서 사라졌어. 네가 또 못된 장난을 쳤겠지. 사장님 괜찮으세요? 기운 내세요. 윌크, 나 이제 결심했다. 네, 뭘요? 일과 결혼하기로! 사장님... 더더, 좀 더 왼쪽으로! 그렇지, 거기서 좀 더 위로 올려봐. 아니, 너무 올렸잖아. 다시 낮춰. 일찍 좀 퇴근하려다 이게 뭐람. 공주와 치즈. 와, 대단하다. 치즈, 너 정말 게임 잘하는구나. 에이, 뭘요? 이 정도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 주변에 너만큼 게임 잘하는 빵은 본 적이 없어. 형, 전 빵이 아니라 치즈예요. 윌크, 출발하자. 이러다가 파티 늦겠어. 네, 사장님. 파티? 어디 가는 거예요? 응, 오늘 케이크 공주님 생일 파티거든. 치즈, 너도 같이 갈래? 네, 좋아요. 야, 나는 왜 이렇게 게임을 못하지? 어? 누구시죠? 공주님,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들어오세요. 공주님의 생일을 축하하러 많은 빵들이 파티장에 모였습니다. 나 열도 나고 머리도 어지럽고 기침도 나고 아무래도 못 나갈 것 같아요. 공주님, 그래도 다들 모였는데 환영 인사라도. 이거 봐요! 속이 안 좋아서 배에서도 소리 나잖아요!
차장님만 쉬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게임이나 마저 해야지. 아휴, 게임에 빠져서 생일 파티에도 안 나오다니.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너무 맛있다. 향이 좋군. 오늘 공주님이 몸이 아프셔서 파티에 못 나오십니다. 천천히 즐기다 가십시오. 생일 파티 주인공이 안 나온다고? 많이 아프신가? 윌크, 지금이 기회다. 우리가 여기에 뭐 때문에 왔지? 네, 이발소를 홍보하러 왔습니다. 출동이다, 나를 따르라. 윌크 형, 나만 두고 어디 가요? 응, 사장님 도와드려야 해. 이따 보자. 윌, 형! 치, 이게 뭐야? 아는 빵도 없는데 나 혼자 뭐하라고. 게임이나 해야겠다. 와이파이가 왜 이렇게 안 터져? 2층에서 신호가 오는데? 어? 찾았다! 여기가 인터넷이 잘 되네! 어? 그렇지! 여기 저기 점프! 왜 안 되는 거야? 나 죽었잖아. 거기서 그렇게 뛰니까 죽지. 깜짝이야!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게냐? 무험하다! 내가 무험한 게 아니고 네 둔한 손가락이야말로 무험하다! 어떻게 1단계에서 죽을 수가 있어? 내가 하는 거 잘 봐! 어머, 뭐지 이 남자? 와, 세상에! 이렇게 쉽게 1단계를 깬단 말이야?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도대체 어쩜 이렇게 게임을 잘하지? 저 은근불끈한 손등의 힘줄, 독수리 같은 날카로운 눈빛, 섹시한 두상까지 완벽해! 진정한 내 색남이야! 아싸! 어? 9단계도 깼고? 뭐? 벌써 9단계? 치즈님 대단하세요! 어? 지금 몇 시지? 벌써 6시잖아! 나는 이만 가볼게! 치즈님 어디 가세요? 지금 돈 업레인저 할 시간이잖아! 빨리 가서 본방 사수해야 한다고! 치즈님! 치즈님! 돈 업레인저 본방 사수까지 하다니 완벽해! 도저히 10단계를 못 깨겠어. 치즈님이 옆에 계신다면 해결해 주실 텐데. 전화번호도 모르고 집 주소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남은 건 꼬릿한 냄새밖에 없구나. 공주는 뭐 하고 있느냐? 아니, 그게 공주님이 상사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뭐시? 공주가 상사병에 걸렸다고? 대체 어떤 녀석이 우리 공주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냐? 공주님 생일 파티에 치즈란 녀석이 왔었는데 그 녀석을 만난 후로 공주님이 몸져 누웠답니다. 아이고, 고작 치즈 때문에 공주가 몸져 눕다니. 안 되겠다. 내 직접 공주를 만나야겠다. 치즈님, 치즈님. 공주야! 어마마마, 웬일이십니까? 공주야, 뭐든 말해보거라. 예미가 다 들어줄 테니. 치즈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안 그러면 저는... 여봐라! 당장 치즈를 찾아내거라! 여왕님, 치즈라는 단서만 가지고 어떻게 찾아냅니까? 치즈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는데요. 내 놈이 지하 감옥에 가고 싶은 게냐? 아닙니다. 여봐라, 당장 치즈를 찾도록 해라. 이게 뭐지? 뭐지? 공주님이 치즈는 왜 찾는데? 글쎄, 그나저나 그 치즈는 좋겠다. 룰루룰루룰루. 어? 어? 공주님 생일 파티에 갔던 치즈라고? 이거 너 아니야? 설마요. 저는 공주가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빨리 오락실이나 가요. 이것 봐! 상금을 1억 원이나 준대! 1억 원이요? 난 그런 돈 필요 없어요. 최신형 게임기도 준다는데?
최신형 게임기? 나 맞는 것 같아요. 저 갔다 올게요. 어? 여기에 서면 되는 건가? 그나저나 게임기나 받았으면 좋겠다. 요즘 몸도 안 좋은데 왜 부르신 거예요? 공주님을 위해 베이커리 타운의 모든 치즈를 불렀습니다. 공주님만이 그 치즈의 냄새를 기억하시니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정말요? 저는 그분을 찾을 수 있어요. 그분의 꼬리꼬리한 냄새는 그날 이후로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답니다. 오늘 드디어 그토록 그리워하던 치즈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 그럼 첫 번째 치즈를 들라하라. 안녕하세요, 공주님. 제가 바로 공주님이 찾으시던 모짜렐라 치즈입니다. 얼굴이 저렇게 동그랬나? 이렇게 신선한 냄새는 아니었어. 다음. 공주님! 공주님! 안녕하세요. 저는 체다 치즈입니다. 공주님이 찾는 치즈가 맞는지 제 냄새를 쏴보겠습니다. 치아! 고소해. 근데 제 치즈님의 냄새는 이것보다 더 꼬리했어요. 다음. 저는 블루 치즈입니다. 저는 리코타 치즈입니다. 다음. 에멘탈 치즈입니다. 다음. 스모크 치즈.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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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이러다가 치즈님을 못 찾을 것 같아요. 이 공주님,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그래도 오늘 100종류의 치즈를 만났으니 곧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포기할래요. 저 그냥 다시 아플래요. 아니, 이 꼬린내는... 맞아, 바로 이 냄새야. 그분이라고. 공주님, 제가 공주님 생일 파티에서 만났던 치즈입니다. 오, 치즈님, 드디어 오셨군요. 공주님이 찾던 치즈가 저런 꼬맹이였어? 그러게 말입니다. 공주님께 인사. 치즈님, 10단계를 깨주세요. 뭐야, 겨우 이것 때문에 절 찾으신 건가요? 부탁드려요. 마지막 단계를 깨주세요. 그러죠. 역시 치즈님, 너무 잘하시는군요. 와, 이렇게 순식간에 마지막 단계를 깨시다니. 치즈님, 최고. 뭘 이 정도로. 왜 이래요? 저는 그날 밤 치즈님이 게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한숨도 잘 수 없었답니다. 감사의 의미로 입맞춤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공주님!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저자를 당장... 녀석, 감히 공주님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거기 119죠? 네! 빵들이 제 냄새를 맡고 모두 기절해... 위치가 어디신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